다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소문자 B. 얼핏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잘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리딩 스트로크와 함께 우리 연습했던 이렇게 어센더 루프를 거쳐서 쭉 내려서 또 연습했던 직선으로 내려서 힘 빼고 U자로 말아 올리는 거.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볍게 힘을 줘가지고 눌러가지고 스트로크를 뽑아 올리는. 요게 하나 추가되는데, 요걸 뭐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B 문자를 쓰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본 스트로크에 넣지를 않았습니다. 자, 다시 도입선,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어센더 라인을 따라 루프를 만들어내고 힘을 줘서 직선으로 쭉 뽑다가 다시 힘을 빼가지고 U자로 끌어올려서 마무리. 자, 간단하죠?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습했던 그 라인들만 확실히 외우고 있다면 정확하게 쓸수 있습니다. 자, 리딩 스트로크 살짝 끌어올리고, 그 다음에 어센더 루프를 예쁘게 만들어서 힘을 줘서 쭉 내리다 끝까지 내리지 마시고 힘을 빼고 U자로 끌어올려서 힘을 주고 힘을 빼고 동그랗게. 간단하죠? 자, 한번더 써보겠습니다. 도입선 올라가고 쭉 끌어올라가서 힘을 주고 내리다가 다시 힘을 빼고 올려서 마무리. B도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 꽉 채워서 연습하시면은 어느 만큼 두께로 가야 될지, 물론 요 두께도 우리 아까 A 연습했던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A의 두께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. A부터 배웠던 거 B 차근차근 꾸준히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알파벳 소문자 C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